갑자기 방송 도중에 컴퓨터가 재부팅을 했거든요. 꺼졌어요. 꺼졌다가 다시 켰는데 녹화 파일이 맛이 갔습니다. 그런 거로 잠깐만요. 아, 10분 가량 했거든요. 여기 10분 가량 진행된 거지 지금 이게. 아, 다시 하자 그냥 처음부터. 어차피 10분이니까 원래 여기서 켜서 했거든요. 오늘 매끄럽게 해서 나름 이제 만족했는데 그럼 어떡하니? 왜 이렇게 버벅이는 거 같냐? 다 제거해버려. 방어력이 다 비슷해? 일단 이번 층은 이 층은 여기 아까 저번 시간에 라르를 만나고 다시 이쪽 층으로 돌아왔죠. 별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다시 내려갔었고요. 뭐냐 이거? 이제 한층 남았기 때문에 그쵸? 네개 중에 세 개를 간 거죠 라를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한번 때려주고요. 마늘을 많이 썼으니까 마법을. 가서 이쪽 층으로 간 다음에 대화 걸고 올라갔습니다. 아, 나 황당하네. 갑자기 막 갑자기 집안 전체 전원이 내려갔다가 켜졌거든요? 냉장고부터 해서 녹화파일 날아가서. 그래도 뭐 10분밖에 안, 얘 대화를 했거든요. 이제 얘 대화를 내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아까 녹화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핸드는 여기서 이제 위대한 마법사로 모두들 이제 믿고 따르고 있었다. 핸들한테 자자자 정신차려 정신차려. 라렐 아까 만났죠. 라렐은 이제 위대한 마법사로 모두 믿고 따르고 있었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보호 마법, 이제 적들로부터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쓰려고 했고, 그이 마법의 이름이 밑살이다. 그 마법을 이제 쓰기까지 다른 이제 모든 전사들이 시간을 벌어줬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마법을 썼는데 우리들 모두의 생명력이 빠져나왔고, 뭐 고블린, 오크, 오우거, 그리고 우리 엘프들까지 전부 다 이제 영혼이 빨려서 언데드가 돼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쵸? 언데드가 돼버렸다. 근데 다 미쳐버렸는데 너는 멀쩡한 거야. 근데 몇몇만 이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부탁은 다른 신간들을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괴물이 됐죠. 괴물이 된 상태로부터 해방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 캐스트가 일지죠? 캐스트 맞니? 맞구나. 이제 복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매우 잘 정리돼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대화를 읽고 여기서 전투를 한 다음에 올라가서 한번더 전투를 하고 튕겼어요. 제거해. 버퍼들 일단 제거하고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버퍼 제거하고요. 야, 빠르다. 진짜 빠르다 얘네. 미쳤는데? 얘부터 안 멈췄네? 이렇게 뭐 잡아줬고요. 확인을 한번 하고. 아, 게임이죠. 물약을 챙겨주고. 아, 이 망치가 성직자 주문 추가 망치였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걸 랜덤이냐 이거? 와, 10% 확률로 기절이라고. 3초? 기절이야? 잠깐만, 너도 기절이잖아. 불꽃 전투 방식인데 왜 전기 피해가 있어? 어? 이상하다.
이상하네. 16에 3에 7에 2. 이게 훨씬 빠르네? 이게 낫네, 그러면은. 프렐이 느리구나. 데미지는 좀 좋은 것 같다. 16에 3. 그쵸? 저 정도 속도 두배 차이면은, 적어도 좋겠지.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른 건. 망치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디자인도 예쁘고. 갑시다. 올라가고요. 눈안 통했죠, 저번에. 그럼 한번 써보자, 혹시 모르면. 안 통해, 눈이. 자, 반짝반짝 뿌려주고요. 때려주고. 하나 제거합니다, 그냥. 좁으니까. 얘네가 적들이 사진가봐요. 버프만 걸고 딱히 없더라고요. 그 리더탈 만한 기술을 안 쓰더라고요. 천천히 제거하는 걸로. 엄청 세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이템 여기 있는 거 상자 3개 뒤지고 튕겼거든요. 갑니다, 빨리. 나 녹화 파일 좀한번더 살펴보자. 아니, 튕기면 녹화 파일이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10분짜리라서. 갑니다. 알수 있는 데이 녀석.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녹화 갑자기. 파일도 박살났어. 오히려 지금 깨서 깔끔해. 5분 만에 왔네? 아, 자, 이거. 아마 이게 이제 풀리는 것 같아. 이 톱니랑 하트스톤이랑. 뭐 반지 나왔어. 맵도 약간 바뀌었는데? 아니야, 나 여기서 저기서 물약이 나왔거든요. 이상한 물약이? 무슨 물약이 나왔냐면 힘이랑 민첩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힘이 1 떨어지고 민첩이 1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 노가리를 좀 깠는데 이런 물약도 있다고. 신기하다고. 그리고 다음 물약 뒤진 다음에 튕겼거든요. 근데 안 나왔네요. 에메랄드니? 버려. 아, 뭐야. 이러면 어떡해. 가속 물량 나온 거냐? 좋아. 올려주고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차이가 약간 있다. 워터스타 싸죠? 10원짜린간. 영웅심. 왜 그런 걸 눌러? 아, 전에는 아까 됐었는데 아까 부활하고 바로 튕겨가지고. 냉장고 켜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어. 야, 목걸이다. 누가 가진 거니? 목걸이 반지면, 야, 타코 2라고? 힘의 반지. 힘이 올라가고 민첩이 떨어진다. 쏴봐. 일단은 올려봅시다. 아, 너 근데 좀 애매하다. 내구성인데. 타코 올라가면 좋잖아. 일단 이거는 다른 주자. 너가 일단 서브로 몸을 대고. 방어력이 약간 떨어지는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거네. 민첩이 방어력이구나. 처음 알았어. 데미지 이렇게 하자.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이동합니다.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하고 여기까지 딱 했었어요. 나 어이가 없네 진짜. 키자마자 튕기면 어떡하냐? 튕기는 게 아니라 정전 났어. 여기서 아까 세이브 모양 이거였죠? 그쵸? 이거였죠? 시간은 똑같네? 이동하도록 하죠. 이거 잘 불러온 거 맞지? 아니야, 나뭐안 가져왔어, 지금. 나뭐안 가져왔어. 나 물통 같은 거 있거든, 여기에? 물통을 안 가져왔는데? 물통이 있어.
물통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세이브에서는. 그래서 아, 이런 거 가져가는 거구나 했는데 없네 이번엔. 어떻게 된 거니? I'm on it. Done. Watch me work. By only. 뭐야? Done. 잠깐만. 물통이 없어. 나 물통을 주웠었거든요, 전에. 전 세이브 파일에서. 에프4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너가 줬니 설마?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잠깐만요. 이게 2번이지. 이게 전이고. 이게 그 전이고. 그치. 그치. 아니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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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전께 있을 거야. 아, 다 덮어씌워졌나 설마? 튕겨서 세이브가 안 됐나?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아, 나 어디서 물통을 주웠었는데 내가 놓치고 왔단 말이야? 아, 이거 나 다시 켜서 그래 이거 다. 별거 아니겠지? 아니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은 위층에서 이걸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 물통을 어디서 얻었어? 내가 그래서 어 물통이랑 이거 쓰는 건가 보다라고 얘기하고 튕겼거든요. 근데 물통이 없어. 어, 물통이 나중에 얻은 것 같은데? 아니면 기계 장치가 먼저였나? 아니. 아 여기서 얻었나 보다. 여기 진행했었나 보다. 아닌가? 아 요거 여기 잡았지. 여기 잡은 기억 난다. 아 여기서 얻었나 보다. 어 그렇나 보다. 아 깜짝 놀랐네. 나 기억력 왜 이러냐. 튕긴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아 여기 있네 물통. 아 빨리 먹어. 어떡할 거야 나. 심각하잖아. 딱 여기까지였나봐. 어 기억이 너무 안 났어. 물통 나왔죠?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함정 찾기. 가치관 파악. 별로 쓸모없는 거 나왔네. 이거 그냥 팔자 나중에. 넣어놔. 함정 찾기 있잖아. 나 찍기 시작했잖아 이제 슬슬. 찾겠지 뭐 알아서. 대체 여긴 함정도 없어. 엘프 마을인데 어떻게 함정 있겠어. 버프 걸기 전에 죽였죠? 누나 올라와. 그렇지. 잘 나온다 되게. 반지 같은 게 계속 안 나왔는데. 성역. 성직자 무시 필요 없죠? 애초에 지금 성체가 없고 나중에 이제 듀얼 클래스 하더라도 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성체가. 일로 와봐. 그렇지. 열고. 없네 이번엔. 랜덤인가 봐 아이템 들어오는 게. 어떻게 뭐 새로운 거 알아갔다? 아 불편해. 어 재생이다. 집중. 오 질병? 머미약 같은 거네요. 좋네.
머미약이 이제 머미약이라고 안 나오나 봐. 뭐하니? 이거 가져가라고. 니가 가져가라 그냥. 아 진짜 귀찮네 이거. 가. 아 왜 낑겨. 보석은 됐어. 전기장 100%에 방어도 10에 부수기 공격. 부수기 공격에 이제 방어도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다 먹었네. 이제 물통이랑 기계 부품이랑 톱니가 나왔습니다. 기계 부품이랑 톱니가 우리 이제 라렐 쪽에서 상호작용이 될 것 같고, 서브 퀘스트로 나오는 이제 물. 아, 물이란다. 어쨌든 뭐 필요하다 그랬죠. 보자. 수목원 복원. 어, 성소 복원 뭐냐? 아, 그래? 연못. 성수가 있다면은 성수를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니야? 순목원을 살려서 성수를 가져가는 거 아닐까? 아, 좀 복잡해졌는데 이거 게임이. 일단 물을 좀 구해야 될 것 같다. 그쵸?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구해야 되나? 식당이 있긴 하냐? 식당 여기 있지. 버프 쓰고 가 다니자. 어차피 여기 자고 갈 수 있으니까 나 쉽게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여기저기 뭐 없니? 연회장이잖아. 식당이 필요해 나는. 와, 여기는 뭐 안 나왔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올라간 탑이었고요. 너가 혹시 물 파니?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 너는 안 되고 일단 넌 아니고. 레이더스 혹시 아는 거 있니? 그만 떠들어. 잘 있으시고요. 물 없냐? 물? 물이라고 할 게 없는데? 여자애한테 가야겠다 야. 여기 일단 가봐. 테이블 있고. 테이블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이번 층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2층이나 탑에서 내려가는 건 좀 부담이 커. 내려가는 거리도 있는데. 나 지금 뭔가 맵을 지금 한번 꼰 거 같거든요 내가 실수로. 어, 화면이 작아졌어. 어, 그렇네. 화면이 작아졌었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튕기면서 쪼그라들었나봐. 찌글찌글하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톱니를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 층에서 일단 두 개 먹었고요. 캐스트도 먹었고요. 이쪽 층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톱니 먹은 것 같은데. 그럼 위로 올라가서 수목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거 한번 다시 뒤져봐. 없죠 별거. 어, 올라가자. 어,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먹은 걸 작용시켜서 깨는 게 안 나왔었기 때문에 걸렸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1인 파트 할 때도 귀찮기도 하고 한번 있겠어 싶었는데. 난 짜지시고 얘가 봐. 올라가자. 마지막 층까지. 아, 위도 있네. 여기 둘러봐야겠는데. 너 혼자 와봐.
마땅히 없죠 지금 여기는? 이렇다 할 만한 건? 바닥에서 내가 버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물약통 아닐까? 응 아니야. 올라가 봐. 아 너가 수목원이었냐? 아 여기 물인가 봐. 이게 물인가 봐. 아니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야. 물이 필요해 물이 지금. 여기 층은 아니네. 여기가 이제 수목원이고 아니네. 내려가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귀찮을까 봐 이렇게 입구에 해놓은 건 좋다야. 금방 가고 좋네. 물이 필요하다 물이. 자, 일찍 충해서 주지 않을까? 일단은 톱니바퀴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걸로.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물, 성수. 성수가 제일 필요하죠? 사실상. 카일레서 뭐 할 말 없니? 가자. 올라가고 이 위를 내가 갔잖아. 검이 나온대요. 그건 여기가 이제 오늘 시작점에서 처음 봤던 데죠. 물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여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여기는 아니고 아래 있는 탑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톱니바퀴부터 해결을 하자. 물을 내가 어디서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성수라고 할 만한 게 기억이 안 난다. 일단 작은 동물이 있으니까 아예 나가볼까? 동물도 필요하니까. 일단 메인 먼저. 물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여기도? 사서 어디 갔니? 설마 이런 걸 읽어서 깨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 그렇지? 밑살 이론 한번 읽어보자. 이제 랄리 쓴 마법이죠. 여기 좀 그림자로 만든 거대한 거미줄을 의미하며. 모든 마법이 원천과 직접 결합되어 있다. 뭐 쓸데기 없는 소리만 있네요. 짜증나네. 제럴리스 동네 같은 거 여기서 못 쓰냐? 가져왔습니다. 24,000 전쟁이. 야 경험치 많이 주는 거 봐라. 고쳐졌어. 아직 안 고쳐졌다고? 아직이야? 아직 남았나 봐. 손님 저쪽이었으니까 여기서 하나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래쪽에서 갔다 와봐. 나 빠르니까 누나가 갔다 와. 누나가 못 찾으면은 물 뜨러 가야지. 아래층까지 뭐 별 수 있나? 아래층 가야지 뭐. 그렇지 아래층 가야겠죠? 어디로 올라왔니? 어디로 올라왔냐? 아 여기였냐? 아 너 멀어. 물통만 지금 안 썼거든요. 물통을 지금 사용하러 나가야 될 것 같고 깨끗한 물을 뜨러.
이런 귀찮은 요소를 넣어놓다니. 실망이야. 너는 막 헷갈리는 거 아니야? 너무 이게 중간에 한번 튕겨서 분량을. 여기 탑 한 번만 가보자. 나를 이제 뚫었으니까 내 임무는 완료되었어. 리프트야. 수십 년 동안 안 쓰여진 리프트. 저걸로 올라가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내려가 봐. 야, 이런 데였는데 안 간 데 없잖아. 그치, 안 간 데 없지. 다 돌았고. 죽음 내성 굴리면 뜬금없이. 아, 뭐해. 아, 개 짜증나네. 리프트로 갔었구나 나. 아, 뭐 자꾸 젠데요. 젠들 군번 아니잖아. 이게 어디냐? 어디야 여기? 안 갔던 데가 있네? 젠된 게 아니라 안 온 데구나. 빼놨나 보네 여기를. 아, 그렇구만. 레벨 드레인 같은 거 없으면 돼. 제발. 나 최소한 듀얼 클래스로 회복 얻을 때까지만 나오지 말아줘. 여기 나오나 보다 내 생각에는. 왜 여기까지 가야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겠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쵸? 아, 이거 다람쥐 데려가는 거고. 디어프도 없고. 쇼소드냐? 그렇지. 이미지만 보면 알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넣어놓자. 넣어놔. 위쪽에 길이 있네. 가자. 걸려 있는 거죠, 버프 지금. 야, 별로 안 좋다 저거 진짜. 매직 셔츠는 써대고 말이야. 못 쳐먹어서 나 가서 풀렸다 야. 미사일 쏴. 미사일 쎄다. 아, 풀렸어. 아, 어때 다 온 거야? 저기도 길이 있니 설마? 아니지, 위에서 그냥 안 보이는 거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쉴 때가 아니야 지금. 닥쳐. 쉴 때였구나. 나 잘못했네.
제거해. 얘도 제거해. 팔 길다. 저쪽을 안 간 게 맞네 그러면. 레벨업 했냐 땅아재? 누나 아니지. 아재만 했네. 아재 추가 기술 점수. 함정 찾기 어딨어? 찾는 거야. 내가 찾아. 아재 찾으면 나도 편해. 그렇지. 제거. 아, 붕괴창 너무 좋아. 아, 그런 거 말고야. 진행할 만한 걸 줘. 내가 나올 군번 아니지 않니, 인간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회복했고요. 뭘 알러 갈 거 없이. 아 근데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니잖아. 야야야야 정도가 있지. 저건 좀 아니잖아. 아. 경로는 쓸 건 아니다. 경로까진 아니다. 위험하긴 한데 경로까진 아니네. 이리 와봐. 10라운드니까 문제 없지? 야 저 유령 왜 이렇게 크냐? 저분 있고 틀어 막아. 그렇지. 좋았어. 어, 좋아. 한 번 더. 그렇지. 잘했어. 강하다. 굉장히 세다 지금. 더러운 궁병들. 가자. 올라가. 뚫려 있는 거니 길? 뚫려 있긴 한데 뚫려 있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야 뭐 있었길래 저렇게 맵을 못 추냐 얘네들. 그렇지 가자. 매직 미사일이 아직까지 활약하다니. 오, 야 여기서 나오네? 세상에 맙소사. 그럼 아직까지 성수는 안 나온 거야? 길 아닌 것 같아 생각에는. 올라가 일단. 여기가 지금 유일한 것 같고 내가 안 갔던 유일한 데인 것 같고 위치상 기부품 먹었고요 일단은. 어 저기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 야 근데 이렇게 멀리 났을 줄 몰랐지 나는. 근데 여기서 안 간 데가 있니? 여기 갔지. 이쪽 동네지. 갔지 갔지. 저쪽 3층 한번 가보자. 갔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당연히 갔겠지. 간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대기하다가 엿먹었잖아요 막.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끝이지. 여기서 내가 별거 못 얻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징징댔거든요. 뭐 이딴 거 나오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얻은 걸로 놓치고 온 거 아닐까 뭔가를? 갔다 와봐. 저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야지. 내가 안 먹었나 봐. 안 먹고 나가 오다 버린 거 아니야 막? 설마. 큰일 났는데 나 뭐 버린 거 아니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이 생각에 중요한 아이템이 나왔는데 내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버린 거 아닐까? 아... 아니겠지? 잠깐만. 혹시 버려지냐? 아 큰일 났네. 버린 거 같은데 그러면 나? 아닐 거야. 아니라고 믿고 하자. 저건 약간 복잡하잖아 범위가. 나가봐. 물을 떠오자 나가서. 다람쥐도 보고. 물은 어딨니 그럼? 성수는. 다람쥐도 없어. 람쥐야. 6층이 아닌가 봐. 기계 부품 갖다 주는 게 맞나 본데 그럼? 고객길이고. 아니야 물이야. 여기 어떻게 갔지? 여기서 뭐 한 게 있나? 없지 않나? 콜라 가봐. 콜라 왔고요. 왔다는 게 중요하죠. 정비 한번 하자. 긴 시간을 투자해서 왔는데 말이야. 여기서 그냥 맑은 물 떠가면 안 되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떠가면 안 돼? 여기 물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야 타코 7이요? 제정신인가? 팔자. 필요 없는 것들 판매하고요. 3,000원 없냐고? 자물쇠닦기랑 함정찾기야? 애매하다. 지금 돈으로 뭐 어떻게 할 건 없잖아. 방울도 없네. 나 마이너스 하네. 들어갈 수 있었나 여기? 거스. 아, 너도 있었구나. 옷걸이 뭐야? 내가 갖다 준 거냐? 갖고 온 거구나. 여기서 보석을 팔았어. 아, 그랬네. 보석 가방은 왜? 아, 아니구나. 뭐 이런 걸 내가 놨을 리가 없지. 버섯과 소환? 바드만 살 수 있어? 야, 골 때리네. 보석이 있던 거야 그럼 여기서 판매용으로? 신기하네. 보석 가방 따로 있고. 머미차가 하나. 나 얼음창 안 팔았어? 아씨, 왜 안 팔았어? Agreed. 무기점 가서 무기나 팔고 오자. 아무리 봐도 깨끗한 물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여기서 가져가면 안 되냐고 진짜 진심으로.
마을에 왔는데 물을 못 가져가니? 이걸 왜 못 썼지 내가? 방어력 때문에 못 썼지 내가. 그럼 그냥 팔자. 방어력은 뭐 포기해. 방어력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내가 맞을 일이 없는데. 햄노. 아 디자인 좀 흑달부 같아. 근데 뭔가 약간 마음에 들어. 로봇 해줘? 비싸구만. 목걸이 같은 게 못 팔려? 13,000원. 돈 좀 보소. 여기도 있지? 사격술, 트렌디드 방어자. 저주받은 거, 정확성, 밴드 화살. 판매 3만원. 할보드 없니? 아, 할보드 샀지. 내가 저번에 산게 할보드지. 살거 없는데 이제? 갑주 정도고 타라이나 내놔라. 아 애매하게 다섯 개는 뭐야? 됐어 가자. 돈도 많고 약간 의미있게 쓰고 싶은데 약간 그게 안 잡힌다. 야 보석 파는 데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 없잖아. 요대 같은 거 파는 마법사한테 팔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밖에 못 팔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야 잠깐만 들어가. 못 팔아. 어 좋은 거 많은데 비싼 거 못 파네. 세 개를 못 파네. 저 물약상인한테 뭐 좋은 물 있었니 설마? 아니지? 성수 같은 거 있었냐? 너가 유일하게 물약상인인데. 없었죠 그런 거. 어, 넌 그런 걸 줄 만한 위인이 아니야. 넌 쓰레기야. 혹시 우리 사제 쪽에 가면은 도움을 준다거나 뭐 너무 바르는 게 많은가 내가? 저것도 한번 갔다 와야겠어. 바바리안 게스트인 거 뭔지. 성수 없으세요? 없구만 이 자식. 이거 더럽게 많네. 가져가. 감사히 쓰도록. 너무 쓸만한 게 없어. 쓰레기야. 35,000원 있다 그래도. 여지 화밍해서 돈은 많아.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지금 있는 아이템이 충분할 것 같은데?
Everett. I am honored by your choice. The journey is a long one. 어, 뭐야? And I know this. Should you wish to return to this, it may be days before I can make the journey again. Very well. I shall remain here and. 야, 너 이제 되는구나. Mark well the passage of time. The storm draws closer. 설마 저 퀘스트랑 연동되진 않겠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라리를 하고. 아, 라리를 하면 내 생각에 못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갖다 주고 와야 돼. 나 불안해서 안 돼. 아이들 바리바리 싸들어 갈 순 없고. 그래, 가자. 잊혀진 신전 한번 가볼까? 신전에 뭔가 근황 좀 보자. 근황이랄 거 없지. 야, 이거 물 아니야, 이거? 이거 못 가져가냐? 아, 왜 이거 물 더럽게 많은데 왜 하나도 못 가져가냐? 아, 핸드 사제들의 이게 축복받은 물을 담고 있다고? 잠깐, 담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이게 성수통이고? 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물통에 담는 게 아니라? 아, 담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게 지금 성 서랍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갈수록 태산이구만 게임 이거. 가자 일단은. 다람쥐는 여기서 그럼 못 구하네. 다람쥐 어디 갔냐 야? 일단 기계 부품 얻었으니까 정비도 한번 했고 만족합니다. 만족하고요. 성수 먼저 처리해야겠다. 성수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근데. 그거 진작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느낌상? You need me? Agreed. 꺼져줄래 법사야 제발. Done. 어떻게 그걸 또 처막냐 이걸. 어, 짜증나네. 확 짜증나네. 그거를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네. 내가 혹시 그럴까 동선 짧은 애로 딱 됐는데. 나서 게임 하겠냐 이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너 성수 먼저. 나 성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어... 된 거야? 뭐 물품 뭔데? 이게 뭔데? 투구야? 매력과 방어도 1. 오, 괜찮은 거 나왔네? 아, 별로 쓸모가 없다 근데 내가 이거. 맞아가 더 좋은 거 같아. 어... 투구 다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안 돼. 현역 면역인 게 낫지. 동료가 4명이라서 좀 남네 아이템이. 물 좀 받아가자 그럼. 요놈아. 다른 사제들을 처리하라는 게 아래층에 있는 애들 처리하라는 거냐 설마? 어떤 게 필요한 게 세 개라 그러는데 정작 여긴 아니었고 그러면은 저기 수목원 저거는 여기였고 저거랑 이제 안식에 들게 하라는데 안식에 들게 하라니. 얘네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갔냐 얘네? 어디 감? 돌아가심? Yes, by your leave. 아, 가자. I'm on it. 누나 달리기 빠른 거 보소. Agreed. 기계 처분하고 Done.
갔는데 이제 못 깨구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자정 잘 해놔야겠다 이것도. 가서 작은 동물이라는 게 어떤 걸까? 혹시 위에 있을까? 어, 새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씨앗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좀 밋밋하잖아. I shall do my best.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로 와봐. 새 뭐 달걀이라도 가져가서 새라도 키워. 저기서 익룡장 만들면 되잖아. 아 참고 너무 높아. 저거 아래 복원해가지고 기계 부품을 해서 복원한 다음에 1층에서 리프트 타고 올라서 쭉 가가지고 뭐 복원해주고 뭐 그런 건가 봐. 너무 높아 이거는. 그냥 가기에는 나중에 아예 다른 맵을 가서 뭐 씨앗이라던가 뭐 물? 동물? 동물을 뭐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제 인벤토리에 넣었다가 가져오는 거야? 감이 안 오는데 난? 아 그만 끼자 얘들아. 바람이 나라니? 야 가져왔어 뭐. 35,000. 다 고쳤니? 어떤 조각? 아직 남았다고? 아직도 남았어? 개 같은 거. 야. 잠깐만. 아직도 망가져 있다고? 진짜 나 버린 거 아니야, 뭐? 유튜브 뒤져봐야겠는데 이거? 진심으로? 일단 어제 파일 틀어보자. 어제 방종할 때 17번. 아니 이거 별무소였어. 풍골 이어서 그냥 나 수세기를 걸친 적이었어. 곰플레이어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되나 나? 뭐? Who am I? 낮아서 안 들어가. 어디였을까? 이거. 확인. 영상 인덱. 앞뒤를 좀 넘겨보자 빨리. 진짜 경험치가 내가 진짜 높긴 하구나. 아니 저 올라가기 전에 위험하다 위험한 다음 층으로 가고 대기 좀 하자. 대기 좀 대기하고 다음 층 가서 살짝 위험하다 이거. 아니 저기 아니야. 저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야지 먼저. 먼저 떠드는 거 맞습니다. 잠깐만요. 넘겨버릴 텐데 주니까 위험한 사람들 아주 신경사 뭔가 버리는 장면 있지 않을까? 나도 기억이 안 나 어제 일이라. 뭐 하고 갔어 저기다. 2층 가고. 상자 뒤졌니? 뒤져서 아이템 먹었어. 바로 나 하나 봐. 오게 낫지 않냐 근데 이거. 차이 나고 확인. 올라가서 뒤졌는데 안 나왔고. 그 직업 레벨로 썼던가? 아예 가서 그래 저거 뒤져봐. 어떻게 건너가는 거냐? 절로 그냥 가는. 오는 거야? 아 아니야 프레일 나왔네. 그 플러스 3짜리 프레일이 저기서 나왔네. 그럼 여기가 아니네. 내가 아까 여기서 버린 거 아니야 했던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 어딘가 있는 거네. 아씨, 아 존나 싫다 진짜. 혀 꼬이는 거 봐. 너무 싫어서 혀가 꼬여 막. 부품이 또 있다고?
지랄 마세요. Done. 지랄이 짜다. 없어. 선배 뭐 이런 데 넣어놨냐? 아니지? 넣어놨을 리가 없어. 그치? Done. Done. Agreed. 짜증나네 이제. 야, 다 뒤지고 와. 분명 다 뒤졌단 말이지 내가? 안 뒤졌을 리가 없어. 여태까지 플레이하는 동안 다 안 뒤졌을 리가 없는데. 아, 위로 올라가도 의미가 없어. 아, 어떡하냐 이거. 너희가 뭐 갖고 있는 거 없냐? 좌장에 두어야 돼. 코렐론의 탑에 대해서 선무한 곳이야, 라벨라스. 솔로 넣어. 아, 이거 있는 이유가 있냐? 저 썩은 것들이 뭐 답이라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네가 뭐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부품을? 아니야. 대체 뭐야? 대체 무엇이니? 여긴 아니고 100% 아니고. 여기가 사제들 있는 데고, 그쵸? 사제만 나왔죠, 지금. 물통이랑 그거 나왔죠. 여기가 이제 그거 다 있는 데죠. 라렐도 있고. 못 봤죠, 코렐탑. 아, 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안 본 데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안 본 데가 있을 수가 있어? 다 봤잖아. 모든 걸 다 봤어. 안 볼 데가 있을 리가 없어. 상호작용이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봤어. 여기 한번 가봐. 당연히 바뀌지, 저것도. 당연히 봤어, 저것도. 당연히 봤어, 저거. 내려가봐. 이쪽은 그냥 막혀있는 거겠지? 그치? 아예 길 자체가 모르겠어. 없어, 일단 여기 없어. 아니 막혀 있는 거 같아. 내가 무너진 데야 저기는. 길이 아니고. 올라가 봐. 이쪽 라인에 있는 거 같은데. 버린 거 같진 않다. 내가 이번엔 신중하게 했겠지. 열쇠밖에 안 버린 거 같은데. 함정 작동했는데 안 당했죠?
잘 됐죠? 독당했어? 아 병신. 뭐 어떻게 되면 거냐? 아 그냥 이걸로 해소기나 하자. 아씨. 가자 올라가. 만주척이 당연히 했겠지. 올라가는 거 저거 당연히 했고. 내려가봐. 어 기계 부품이 있긴 할 거. 아 저쪽이지. 아 됐어 됐어. 봤지 여기? Agreed. 진짜 공략을 봐야 되나? 보고 싶지 않은데. 에? 안 모은 게 있어 내가? 나가봐. 굴욕이다. 여기 이름 뭐야, 이 맵. 세버드 엔드. 없어. 세버드 엔드 없는데. 나무 이렇게 위로?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없어. 이 게임은 뭐 저거나 정도로 인기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 아, 그 시인한테 시를 들으면 퀘스트를 줘? 댄의 검이라는 게 있으면은? 잠깐만. 댄의 검이라고? 나 분명히 팔았을 것 같은데? 잠깐만. 댄의 검이라고? 당연히 팔았겠지. 기억 안 나면은. 당연히 팔았겠지. 그럼 판매한 대로 가야지, 그럼. 댄의 검을, 댄의 검이라는 걸 갖다 주면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대요. I'm on it. 내 무기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나 멈춰두면은, 아 멈춰두면 멈추는 거야 게임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 좀 찾아봐야. 아 너무 헬이다 이거 게임 진짜. 갑자기 헬 됐어. 이렇게 헬이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살펴보고요. 뭐 중요한 게 있으면은 나오지 않을까? 아래층엔 없나봐. 그게 없나봐. 내 생각에는 없고. 아씨. 일단 왔냐? 언제 왔냐? 알아서 걸어서 왔나보네. 안 멈추네. 데일의 검? 어? 없어? 어, 잠깐만.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진짜 없는 거야? 이름이 데일이 맞냐? 잠깐만요. 데니 검? 데니 검이야, 데니 검? 덴. 아, 덴의 어쩌고저쩌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주면은 이제 선택지 열린다고? 사실상 이제 안 열리는 건데. 덴의 검은 그럼 어디 있는 건데? 어, 야, 내가 놓치고 온 게 있다고? 나 다 뒤지면서 왔는데? 어, 잠깐만. 너무 막막한데 잠깐. 야야 이거 좀 거시기 하다 좀? 덴이라고? 잠깐만. 이베인의 일기 윗살 이론. 덴이라는 책은 일단 거기서 대사를 친다고 치면은 내가 일단 검이 필요한 건데 검을 어디서 구해? 뒤져볼게요. 어 이거 나 여기서 막힐리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야. 쳐보자. 데니 검? 아이스 윈드 데일. 어휴. 텐. 아, 쿠라다의 콜라니 판매를 해. 드래곤의 눈 4층 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댄 윈터 브래시 발라드. 아! 그 100짜리 그거. 그리고 무기 이름은 뭐라고? 마를로 골짜기 검 이거? 잠깐만. 57,000원이라고요? 나 57,000원 여태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잠깐만요. 57,000원이요? 너무 헬 게임이다 이 개 쓰레기 게임아. 오 잠깐만 57,000원은 오바잖아. 나 2만원 못 모아. 아니 야 일단 책부터 구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 바드 책 아 그것도 비싼 거 아니냐? 아 그거를 갖다 주면은 가봐. 아 너무 막막한데 이거. 다 닫아. I'm on it. 너한테 팔았니 내가? 법사한테 팔았나봐. 너한테 없으면은. 그렇네. 법사한테 팔았나보네. 물약이나 처분하고 가자. 이런 거 안 쓰잖아? 이런 거 안 써. 그냥 갖고 있는 것 뿐이지. 화저, 뭐 자유, 적외선 다 안 쓰지 이런 거. 안 써 이런 거. 전기저항 100% 면역 있으면 전기가 필요가 없잖아. 그치? 나 이런 거 안 써. 이것도 안 써. 좋은 거 같긴 한데 이런 거 안 써. 그냥 안 써. 근데 저거 너무 비싸잖아 인간적으로. 나 돈 꽤 괜찮게 열심히 파밍했는데 야 설마 저런 식으로 뒤잡힐지 몰랐네. 돈을 쓰면 안 됐네 나 그러면은. 다 해도 3,000원밖에 안 돼. 야 어떻게 모아. 어떻게 모아 2만원. 여기서부터 2만원 모아. 여기서부터 물론 저것도 사야 되고요. 아 여기지 저기지 빨리 가. 아씨 상상도 못했네. 아 아, 그냥 복용 이벤트야? 어, 전투에 상관없는 이벤트야? 아, 그래? 그럼 볼 필요 없는 거네? 너 왜 일로 갔냐? 아, 이벤트, 아, 볼 필요 없는 이벤트네. 됐다, 그러면 빨리 가자. 여기도 가고, 어, 야, 그러면 나 이거 관계 없는 거네? 깰라면은? 잠깐만요. 어디 보자. 그러니까 여기 있거든요. 떴거든요.
사제들을 죽이고, 사제들을 죽이는 기계 부품 먹었구나. 성수통 먹었고. 저 탑에서는, 솔로 그 사제 탑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온다. 이건 확실하고, 사제 탑에서는 성수통이랑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얼마냐, 쟤 근데. I'm on it. 여기 없네? 누구한테 팔았는데, 쟤. 누군가에게 팔았겠지, 뭐. 버린 거 아니야, 막 바닥에다가? 됐어. 관심 없고. 저 아이템이라며. 나가봐. 아, 나 여기서 시간 너무 끈다. 그리고 우리 뭐야, 화수원 그 사제탑 말고 화수원 나왔던 그 탑에서 기계 부품 먹었구나. 아니야, 그 탑은 기계 부품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없고, 내 생각도 그렇고 여기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공략이 없어, 이 게임은. 32. 그리고 이제 라렐에 있는 탑으로 가서 핸드의 히포그리프와 전사들이라는 책이 나온다고? 진짜? 난 그런 거 먹은 기억 없는데? 야, 잠깐만. 일단 가봐. 일단 가고 생각해. 일단 가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불러오기로. 여기서 나온다고 책이? 이거 아니야. 그렇네. 메뉴 어떻게 띄우더라? 나도 먹었을 거 아니야. 핸드 히포그리프와 전사들? 없는데, 대기란다. 내 가진 것 중에 목록이 없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가다 발견하겠지, 뭐. 있으면은. 야, 근데 병사 안식 주는 거는 한거 같지, 아마도? 아, 퀘스트를 하나 안 받았나 보네. 그리고 퀘스트를 깨면 준다네. 나 가장 말안 걸었던 녀석한테 가자. 어딨니?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였나? 대사를 다 읽어봐야 되네. 이게 모든 선택지가 다 있네. NPC가 별로 없는 만큼,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되게 어려워, 게임. 내가 몇 걸렀잖아요. 비슷한 문맥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읽어야 돼. 가차 없어. 아, 다리야. 퀘스트 되긴 하냐, 근데 나다 잡아버렸는데? 아, 나 이거 부담이 좀 크다, 게임이. 그러니까 너한테, 얘한테 퀘스트를 하나 받아야 된다네. 아, 이거네. 뭐,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한테 안식을 주면 되는 거야? 가만히 죽어, 도망가지 말고, 개자식아. 잡아. 된 거야? 나왔어. 뭐 나왔어.
제가 갖고 있었구만. 저 뭐또 처먹은 놈이 저거 신발 나왔다. 방어도 2. 오 좋네. 민첩 1에 냉기정 20%. 주문 시전 가능?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것보다? 이거 견갑 아니니? 아니지? 냉기정 있고 민첩 있고 좋은 거겠지? 주문 시전 가능이 무슨 뜻이야? 주문을 못 쓰는 일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됐고 이게 메인이지. 신발이 없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이제 13으로 조정한다. 어 전사죠. 빨라지 둘 다? 어 더 빠른 것 같은데 주인공이? 아 됐다. 된 거지? 아 막막했어 좀 솔직히 말해서. 아 너무 막막했어 나. 오래 걸려서 진짜 오래 걸렸어 이거 깼는데. 아 나는 몰랐지. 퀘스트가 일일이 있을 거라고 몰랐어. 저렇게 아 왜 여태까지 서브가 하나 있었거든 한두 개? 이 맵에서만 지금 세네가 나왔어요. 나 그래서 더 없겠지 싶었는데 그런 거 아니네. 사제들도 대화 걸다 보면 깨질 것 같아. 사제 퀘스트도 하필 이것만 안 봤냐. 딴 거 받았는데. 아, 하필이면 여기다 책 버린 거 없냐 나? 마지막이지 이게. 아니면은 그 사제 퀘스트 깨면 주겠지 뭐. 이만 어어어어 고쳐졌어. 야 난 우리가 널 회복시켜줬고 그 대가를 받고 싶어. 예지의 힘에 대해 알려줘. As legend states, the Heartstone gem is an ancient artifact from a time long forgotten. Its most notable owners were the druids of the Heartstone gem. 원래 드루이드들이 주인이었는데. 야, 너 되게 무슨 백과사전이냐?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말 물어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네. 나는 세계에서 몇 명 안 된 사람이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 하나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이거는 없을라 그래. 아 The cursed elven lord was at last able to assist the heroes in their quest. Handing over the Heartstone gem, the party stood back and watched Laro begin his divination. 드디어 With the artifact raised before him, clutched tightly in his skeletal hands, the undead sorcerer peered intently into the gem as he whispered a series of strange chants and incantations. A spark of light briefly flashed within the gem, as if a ray of sunlight had caught upon its surface. And suddenly, reflected within the mirrored facets of the stone, there appeared an image of a statue. The statue was clearly a monument of sorts, depicting an elf and a dwarf sitting side by side on a dual throne. Even if Labalus's curse had taken my eyesight, I would still recognize that home. What you have seen is Dorne's deep, den of the betrayers. In here is where the. 에프랑 드워프 사이 안 좋네. 드워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 내 세계 지도가 일기장 발견했습니다. 니 딸 거.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Can you not discern it with your own mind? Those dwarves are the worst. 알았어 미안해.
드워프들이 자기 딸을 죽였어. 어? 한 마리도 안 한다고? 야 개새끼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As simple as that question is, I do not have an answer. Perhaps there are other elves. 서브 깨고 갈래다. 서브 깨고 드워프 가기 전에 그 뭐 갈래. 몰라. In order to complete my punishment. 탑으로 가자. 수목원은 뭔지 모르겠어. Done. I'm on it. 저 탑으로 갈 거고. Done. 잠깐만요. 원래 병사들한테 안식을 주면 나한테 경험치를 엄청 준다는데? 내가 준 거 맞니? 아 좋네. 어 많이 좋네. 엄청 좋네. 잘했어. 오 잠깐만. 아 카일레사가 장비를 랜덤으로 준대. 아 그렇네요. 카일레사가 장갑을 줄 때도 있고 몸통을 줄 때도 있고. 그럼 난 몸통이 나왔대요. 뭐 신발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일단 사서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근데 나 퀘스트 깬 거 맞는 거야? 아 가서 한번 일단 대화를 걸어보자. 그만 저 뒤져보고. 어 너무 지금 놓친 게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얻은 책을 잠깐만요. 책을 주면은 아 미사일 이론 책을 주면 아이템을 준대요. 내가 고른 책이 그게 그거네. 심지어 그래 미사일 이론 책을 주면은 아이템을 그 돈이랑 반지 준다고 합니다. 아 경험치랑 마침 그거는 자연스럽게 얻을만 했네. 그러면 돌아가자 일단은. 시끄럽고. 근데 이제 사제탑 가. 그게 먼저야 나는. 몰라. 그리고 뭐 거시기 뭐? 수목? 일단 너희 가고 있고. 근데 나 그걸 모르겠어. 서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걸 모르 그걸. 수목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수목원은 한참 뒤에 진행해야지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아 그래? 아 한참 뒤 후반부에 나온대요. 이런 양아치 같은 게임이 다 있냐?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까먹는다고 하다 보면은. 안식을 주는 퀘스트를 내가 안 했거든요? 돌아가서 대화만 걸면은 되는 걸까? 아, 그거 모르겠네. 야, 안식 안 줍나. 아,
이렇게 2만원 줬구나. 너는 적대 안되네? 너는 안식하고 싶지 않나봐. 오! 슬릭 나왔어! 어, 그럼 이건 맞는거네 이게. 어, 레벨업 했다. 술사. 오, 좋은거 나왔네? 당연히 해줘야죠. 115에서 324로 변했습니다. 좋은거죠?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뭐 서브는 20건 빼고 다 한거네? 가면 되네, 말 듣고. 뭐야, 뭔 책? 나 이 책 있으니까. 그쵸, 미사일 이론. 이거 가져주면 되는 거고. 가자. 아, 좋네, 이거. 앞으로는 좀 이제 그거 좀 해야겠어. 정신 차리고 해야겠어. 너무 정신을 놔버렸어. 요즘 며칠 이어서 했더니 조금씩 했으면 좀 뇌가 튀었을 텐데. 4레벨, 5레벨, 2레벨 주문. 별로 상위 주문은 안 나왔네요. 응시 공격에 면역이 된다. 오, 오, 괜찮은데. 근데 저건 굴림이 안 먹힐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좀 확정적인 거 없니? 함정 찾기. 어,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로 나 속박도 깰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잠기거나 속박되거나 마법으로 잠긴 문을 열어. 뭔 소리야? 아닌가? 아, 몰라. 근데 솔직히 뭐 별 쓸모 없잖아 여기 티어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 해보면 알겠지 뭐. 3레벨 주문은 용도가 많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다 닫고요. 3레벨 주문 용도가 많으니까 염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염구 쓰자. 어, 염구 내가 자주 선택했으니까. 염구 선택 확인. 4레벨 주문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돌피부 가져가자. 5레벨 주문 남았잖아. 5레벨 주문 쓸 게 없긴 한데. 연구가 있으면 이제 얼음이 안 통하는 애들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5레벨 주문. 아, 소환 가야 될까? 소환은 하고 싶지 않은데. 소환 너무 약간 좀 그래, 사기야. 재미없어. 너무 쎄. 태양불꽃 한번 해? 재밌을 것 같은데. 태양불꽃 한번 하자. 민초 왜 이러냐 얘. 왜 이래요? 뭔 짓이에요? 너 저주 걸렸냐 아이템으로? 어떻게 된 거냐? 아, 민첩이 원래 낮았구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나 거기다가. 아, 나 엄청 준 줄 알았네. 너 이제 뭐 마법 열심히 쓸 거잖아 앞으로 더. 어,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지만 가서 한숨 때리고 오자. 레벨업도 했는데 뭐. 어딨니? 헤헤헤. 책 주고. 아, 돈이 좀 부족하긴 하네. 많이 부족하네. 2만원이고 그러면. 나 무기는 그냥 하얀곰 쓸래요? 하얀곰이 더 예뻐 솔직히 말해서. 일로 가서 그냥 한 번에 순간이동해서 가겠습니다. 퀘스트 다 깼고. 세계지도 업데이트 됐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로 갈 필요 없잖아. 일로 가. 멀긴 멀다. 순간이동하면 어떻게 보내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가도 상관없긴 한데 어떻게 보내줄까? 이거 세이브하고 가자. 어, 갔는데 뭐 책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스토리 설명해줘. 이렇게 뿅 보내주냐? 이럴 줄은 몰랐는데. 가자. 이펙트 없음.
야, 경험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너 13레벨 찍고 가야 되는데. 스스로가 레벨업이 되게 빨리 됐어. 체력도 61이고, 61이면 이제 잘 버틸 것 같은데? 너 머리 그거, 이제 법사 주면 안 되냐? 목걸이 너 많잖아. 너 그냥 목걸이 이거 껴라. 왜냐면은, 아, 일단 나중에 줄게. 법사가 필요할 것 같아. 그치, 타코 없잖아. 그렇지. 내성 굴림 방어도. 법사 살아야 되니까. 체력도 필요하고, 법사 10은 크지. 6분의 1인데. 쟤는 16분의 1이지만. 15분의 1이구나. 어찌됐건, 뭐, 효율 2.5배잖아, 거의. 2.5배 맞네, 그냥. 저항력은 이제 올라갈수록 더 이게 받을 테고. 뭐 했냐, 나. 보내고. 안녕하세요. 늑대의 호부. 이동하도록 하죠. 책좀 받아가세요. 그렇지. 야, 고마워요. 이거야? 허리띠야? 허리띠네 반지인 줄 알았는데? 랜덤이니 설마? 하루에 한번 가속 가능? 필요 없어. 아, 나 잠깐 랜덤이면 나 다시 받을래. 그냥 허리띠 주는데?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식별해보고 정하자. 혹시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건가? 이미 퀘스트를 가져온 시점에서 허리띠야. 그냥 허리띠 쓰자. 뭐 어때? 자유행동 있는데 뭐. 자유행동 자체가 된다는 거 아니야? 속박 같은 거 막아주는 거지 아마도. 좋게 생각하자. 그치, 허리띠 없는데, 넌 자유행동 없잖아. 그리고 하루에 한번 가속 가능. 굉장히 괜찮네요. 이거 만약에 법사한테 다른 마법 써야 된다면은, 써줘도 될것 같고. 경로 쓴 다음에, 아니면은 뭐, 듀얼 클래스 한 다음에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가속 상태로 이제 회복 같은 걸고 다녀도 되겠지 뭐. 좋게 생각하자. 싸우다 보면 소모량이 없을 때도 있을 테고. 그 마를로운가 그 덴의 검은 건안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 화염 검이 더 좋아. 디자인이 예쁘잖아. 성능보다 디자인이다. 돈이시면 여기 내더 아깝네. The Heartstone's divination had at last revealed the source of the evil in the mountains. Ahead loomed the solitary peak that housed the dwarven stronghold known as Dorne's Deep. With Laurel's warnings of dwarven treachery still ringing in their ears, the heroes readied their weapons and started toward the cave entrance and whatever challenges lay beyond. 자,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기나긴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악의 원천을 찾아내죠. 쿨다하를 괴롭히는 라렐은 드워프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우린 여행을 시작할 거고요. 뭐 이런 이제 단순한 내용인데 벌써 6줄짜리로 해놨네. 미친놈이. 저 정도 내용인데. 아, 우리 이거 하기 전에 그 갔다 올까? 가라 그런 거? 악의 원천 찾았으니 갔다 오자. 챕터 4로 일단 왔는데, 쿨다 가서 갔다 오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DLC 같죠? 내 생각에 느낌상? 너무 뜬금없잖아, 이거는. DLC가 있기 때문에 DLC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자! 보내줘! 드디어 간다야. DLC인가봐. 먼 한번 북쪽 바람 쓴 세계 waiting to be revealed to those who have eyes to see. Far to the north, beyond the wind-swept peaks of the spine of the world, beyond the realms of men who call civilized, dwell a people whose way of life is built upon the gift of sight.
Among the tribes of the Uthgard, the visions of a shaman serve to guide his people through the fog of an uncertain future. So it was with Yuldeer, elder and shaman to the tribe of the bear. 자막! 자막! 어디 갔어? 자막 어디 갔어? That foretold the return of a slain king.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By a spirit consumed by vengeance. His vision carried him across the tundra to a place where men built their homes beneath an ancient oak with branches that stretched skywards to embrace the clouds. It is here that his vision showed him the faces of the strangers that would journey far across a sea of ice and snow. To the frozen north, these heroes would come. We have arrived. 스킵됐어 지목대로. Your people call Lonely Wood. Of the 10 towns, it is the nearest to my people's homeland, and we'll.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스토리를 내가 지금 모르니까 확장팩을 들어가면 알려주겠죠? 하트 오브 윈터라고 합니다. 확장팩이 두 개야? 경험치 확장. 아 이거는 추가판인가봐 하트 오브 윈터는. 그러면 아래쪽에는 두 번째 확장판이 맞나보네. 두 번째 확장팩은 무료고 하트 오브 윈터가 있어야 된다. 아 이거네. 마을 여관에 호바트라는 하플링 NPC가 나타나. 에? 아 이거 맞겠지? 잠깐만 스토리가 안 나오는데? 일단 좀 읽어볼게요. 사막에 버려진 작은 성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아이템들이 많이 추가됐고요. 본격적인 던전 크롤링이 됐으며 배경은 딱 하나밖에 없다. 무료 확장팩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곳으로 오면은 돌아갈 수 없다는데? 이거 맞나? 아 이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건가? 아 들어갈 수 없나? 아 이게 맞구나. 위에 있는 게 맞네. 아래는 스포해버렸네. 아 템프스의 샤머님 바바리안 욜더를 만나 아 롤리우드 이동할 수가 있다. 아 이거는 스포가 아닌가 보다. 이거 읽어보죠.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은 죽었다가 고대의 영혼에 의해 부활한 텐타운즈에 대한 호전적인 행보를 보이는 바바리안 조국장 윌프데인의 정체를 밝혀내고 텐타운 바바리안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스포한 거 아니지? 스포한 거냐? 아니 아까 영어로 나온 데서 내용이 나왔겠지. 아닌가 봐. 몰라. 몰라. 아, 뭐 정체를 밝혀내고라고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게 나 댓글 안 보고 있었습니다. 아, 됐어요. 진행하다 보면 다 보이겠지 뭐. 부르는 곳은 바깥에 도착했습니다. 아, 나만 스포를 해도 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별 수 없지 뭐. 제 부족에서 고향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울프데인의 전쟁의 능력이 떨어질 경우 가장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아까 영어로 나온 거는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은 죽은 족장이 있었다는 족장에 대한 설명이었겠죠? 아까 이벤트에 나온 거는 걔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활하겠죠 뭐. 어쩔 수가 없어. 길지 이렇게 넘어왔구나.
애프터 4랑은 다른 거네. 옆으로 돼 있어. 자, 뭐 일단은 아니네, 아니네. 이거네. 이거고 이게 중요고 이게 서브로 넘어온 거구나. 됐어. 뭐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해서 원래 내가 앞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런 걸로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네 이름 뭐니? 동쪽 구석 숲에 있다. 그래. 이건 유료 DLC구나. 그럼 이게 유료고 다음 게 이제 무료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을 본 다음에 다 끝낸 다음에 갈수 있는 거라니까 그게 두 번째로 나온 거겠지. 메인 화면 봤었죠? 거기서 이게 붉은색이 섞여 있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건가 봐. 그래도 뭐 당장 이제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거 좀 내용 이상하다. 야,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정체를 밝혀내는 게 퀘스트의 내용이라면서 그렇게 써버리면 내가 헷갈리지. 다시 쳐보자. 아, 그리고 확장팩 이게 하트 오브 윈터가 나오면서 경험치가 확장됐다는 거구나. 모르겠다. 스포러가 안써 있어 여기. 이동할 수 있게 된다까지 나오고. 몰라. 가자. 토먼트도 하셨던 것 같으니까 그건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무슨 소린가요? 여행자들이 와이퀸 신전의 황금 오두막에 어서 오세요. 제 친구 그냥 퀸이라고 부릅니다. 치료해 줄래? 너 치료 되네. 아이템 있네. 불타는 피, 태양광선, 불합리, 전투망치 공속도 1? 오, 센데? 1이야, 1. 왜 토먼트랑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하다가 많아요. 5%로 석화된다고? 개꿀이네. 오, 힘의 탄환. 오, 별게 다 있네. 와우킨의 방어자. 방패 살짝 땡기는 내성 굴림 2에 마법 저항 10%야. 상태 이상 저항은 없네. 사르토비 세석기. 주먹 피해. 두 번째 기회 기름. 오, 축복이랑 주문, 행복 주문에다가 저거 제거도 해주고. 한 라운드가 필요하다. 먹는데 한 라운드가 필요한 거네. 보호의 반지 2도 있어. 고품질 아이템 있네. 석화 해제 있네. 아, 석화 있나 보다. 아, 석화보 찍었어야 되는데 내가. 님들 토먼트랑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근데 못 훔치니? 이것 때문이니? 어쩔 수 없구만. 이거 어떡하냐? 그거는 발더스도 똑같지 않나요? 여태까지 이 게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오! 에메랄드니?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다. 나 훔쳤는데 뭐 불만 없지?
있으면 죽는 거야. 나가 기껏 슬링 받았는데 더 좋은 거 나온 거 같다. 어떡해. 시작하자마자 키네 화려한 슬링. 오, 5에 3에 1? 잠깐만. 와, 훨씬 좋네? 야, 이거 같은 등급이라고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심한데? 와, 색깔 좀 봐. 색깔 까리한 거 보소. 저런데서 저렇게 남의 집 가보 가져간 거 같은데.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나 쓰고 그러는 거야. 올라가 볼까? 아, 맵이 약간 내 취향이 아니다. 이 분위기는 좋은데 올라가고 이런 귀찮아. 아, 엉덩이 아파. 아, 반갑습니다. 톰, 전 도박힘입니다. 많은 거 있니? 그래, 위협이 못됐어? 자신감 넘친다, 야. 안 가져가. I'm on it. 부역상해와 이제 배. 어린 레드.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얘? 너 뭐하고 있니? 멋진 배를 만들고 있구나. 바보 삼형제? 야, 이거 디아블로2에 나오는 바보 삼형제 아닙니까? 머리 병신, 입 병신, 어, 그런 거야. 쓰레기들이라고. 아니구나.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냥 바보들인가 봐. 강력한 삼형제인 줄 알았지. 아, 여기 너무 커요. 덧사냥꾼의 오두막? 도란 두갈. 어디든 덧을 놔. 애머리가 날 귀찮게 해. 그래? 그래, 덫을 놓는다? 맵이 너무 크다. 귀찮게. 여기 이거는 이 뭐야, 이 아이스윈드 데일은 다 맵이 커. 마을이 히슬링 게루즈. 이거 뭐 한대니? 원래 이제 하트 오브 윈터가 없으면은 저 문이 안 열리나봐. 오두막이 바바리안이 있던. 다크판 일로 왔어. 네 남편 어딨냐? 돈 될 만한 걸 내놓는다면 살려주겠다. 어우, 야. 신고하러 간 거 아니지? 어, 그치. 신고하면 안 돼. 어, 죽는 거야, 그럼. I'm on it. 아이템 내놔. 방이 이렇게 삭막하니? 남편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평이 왜 편지? 우아한 표지에 쓰여있으며 타르고스 마을의 인장이 붙어있는 공식 편지이다. 모든 건 계획대로입니다. 투자에 대한 반응 적절히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롤리우드에 파견될 것입니다. 빨리 그를 만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하려나 본데. 부하들이 파견될 거라고? 자식, 부하들이랑 지금 쎄쎄 하려고 그러는구만. 전쟁을 막기 위해 왔어. 통수 때릴 것 같은데? 어디니?
너 배신 때릴 것 같은데? KT 통신사구만. I'm on it. Agreed. 돌아볼까? 저 녀석을 고문하면 알아낼 것 같은데. 아, 제가 에머리였나? 평화 그 주의자? 아니죠? 어디 보자. 저기는 메인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고. 무덤 파는 사람이 오두막. 오두막 먼저 갔다가 저기 가자, 노란 거. 내려가면 되겠지, 길. Done. 퍼비스. 어, 시뻘건이야, 이렇게, 베비. 뭐라고? 어, 멍청하네요, 좀. Agreed. 그냥 술집인데 NPC들 이름이 다 있어. 다바리안 캠프 어딨어? 저 드워프 친구가 알고 있어. 그래. 나 바바리안들이 좋은 놈들일 줄 알았어. 왜냐면은 아, 여기가 바바리안인가? 아, 이제 잠깐만. 아, 처음에 시작할 때 바바리안들이 공격당했다 그래서. 아, 모르겠다. 진짜 하다 보면 알겠지. 너무 게임을 이것저것 하니까 헷갈려. 어디선 악당이고 어디선 좋은 놈이 그러니까. 임무로 왔어. 말 되게 잘한다, 술 취한 거 치고는. 받으라고. 한국 쪽 어떠냐? 술 사도 되겠어. 어, 야, 뭐야, 나 잘못 눌렀나 봐. 어딘지 아니? 너는 그냥 가는데 말을 건 거구나. 우리가 맞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유령도 있겠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해. 동행해. 어, 동행도 하냐? 어, 순간 이동했어. 보물 찾으려고. 개뜬금 없이. 교정까지 다 했어. 어디에 있는 거냐? 사막이야. 자, 이게 그거 아니냐? 이게 그 DLC 아니냐? 잠깐만. 잠깐 타임. 야, 이게 DLC지. 아, 저 새끼 저 이거 나딱감 왔어 지금. 사막까지 봐서 다행이야. 사막 보고 감 왔어. 롤리우드 마을 여관에는 하플링 NPC가 나타나고 새로운 지역 텔레포트 하게 된다. 지금 가면은 개고통만 한다 그러니까 버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님들 아이디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방송 화면이 너무 밝아서. 됐다. I'm on it. 너구나. 아 너구나. 제가 하플링이고. 아 구분이 안 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바리안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죽은 동도 애도해. 하일리. 근데 그게 하일리 아빠 어딨냐? 아,
헛모습 같은 애는 오빠가 우물에 빠졌어요 라는 아 미친놈이네. 뭐야? 딸도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계모네, 계모. 왜 이러는 거냐? 딸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네. 그래서 아빠한테 가라 그런 거구나. 네가 알아서 노력하도록, 자식. 건방진 녀석. 이제 아빠 어딨다 그랬냐? 나 기억이 안 난다, 야. 이제 아빠 어딨다 그랬니? 들어와서 거짓말이었어? 뭐 다른 애들 없냐? 나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 경치를 보고네. 야, 근데 어디 나 재수 더럽게 없다. 캐스트 겔라다가 개 걸려가지고 다른 DLC로 간 거야? 그만 한입 줄게. 왜 샀냐? 경험치 막 주네? 마법 거울이 있어. 다른 얘긴 더 없니? 거울 뒤에 문이 있다고? 너가 마당발이구나, 아주. 아,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소용없었다가 뭔데? 집에 꺼지라고! 집에 꺼져. 가라. 어디서 씨 놀러 달라 그래? 뭐 할아버지 뭔 할아버지 근데? 마법의 거울 어느 건데? 여관 주인이라며? 넌 아닐 거야. 거울 뒤에 길이 있다고 진짜 있는 거야? 아니면 제가 구라친 거야? 진짜 그치? 여관의 주인이니까 여관이 있고 그 여관 내부에 살겠지. 여관 자기 업장이면은 굳이 다른 데 집을 짓고 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키에란 얘 여긴가 봐. 열었는데 뭐 불만 없지, 문. 뭐 열었는데, 문 열어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이런 데 있냐, 혹시? 너가 안 빌려주는 방이 있고, 막, 뭐야. 야! 대박이다. 꿀잼이야? 야, 니가 먹어. 어우, 야. 좋은 거 같아. 여기 아이템 되게 좋은 거 같아. 방어도 5에다가 내성불림 1에다가 마법장 5. 와, 야, 미쳤니? 좋은 거 나오네. 근데 못 낀다. 지금 끼고 있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어질러져 있다. 희미한 깜빡임이 일어나는 구체가 있다? 물어볼까? 7개의 눈. 너도.
너도 야, 마을이 개판이야. 온갖 다 숨겨져 있어. 뭐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야, 대화 좀 할까 우리? 왜 거울 뒤에 숨겨진 문이 있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편집자는 극단의 단체로부터 달아난 망명자로 그들은 감히 자신들의 소나기에 도망친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조직은 아케인 호스트 타워라고 알려져 있어. 러스칸 기반을 두고 있는 그들은 문을 써서라도 오로지 개인의 힘만을 얻고자 사건 마법사의 단체라오. 그들에게 책략과 노름에 질려 떠나는 거야. 그들은 나 찾고 있어. 나 이렇게 보니까 나 갑자기 잘 보지 않나요? 아까 많이 헤맸더니 귀찮아서 좀 안 읽었거든요. 막 같은 층 막 돌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 도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같은 층 도는 건 너무 극혐이었어, 인간적으로. 부탁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난 믿을 만한 사람이요. 돈만 준다면. 마법 물품 상인됐어. 잠깐만요. 아, 엉덩이 아파. 왜 이렇게 엉덩이 아프냐? 야야, 이거 뭐야? 442? 아깝게 더 좋네. PN은 1도 높은데 타코도 1 하고 속도도 빠르고. 3짜리가 아니야. 아까 그건 너무 사기였어. 아까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어찌됐건 좋았어요. 대거. 이게 네 마법 물품이구나. 야, 이거 퀘스트 이런 게 있네. 야, 대박이다. 이건 뭐야? 아이템이야? 이온스톤이다. 지능 올려주는 게 있네. 야, 그렇게까지 탐나는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사지 주문 아니고 법사 주문만 있네요? 어디까지 있냐? 아비달짐까지 있어. 이 정도야? 능지형 100%. 냉기장 100%인 대신 뭐 피해 입고 그런 건가 본데. 이거 괜찮다. 그쵸? 지금 이게 이렇게 써있는 게 이게 하나라는 거죠? 10개, 5개고 아이템 개수가 하나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짜리가 8개 있는 거고 이건 이제 10개짜리가 5개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티르 솔직히 10개 있는 거고 그냥 하나짜리가 10개. 아, 너무 헷갈려 나. 냉기저항은 앞으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얼음맵이잖아. 슬링이 있는데, 아, 솔직히 좋아 보이는 건 많은데 당장은 쓰기 좀 그래. 돈도 별로 없고. 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도적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적 손이 빚는데 나? 근데 너무 비싸지. 18,000원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주기에는. 자, 가자. 가자가 아니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일로 와봐. 썸네일 찍자 우리. 아, 우선 재밌었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제가 층을 깊어지면서 너무 대충 넘기다가 많이 헤맸는데 유튜브에서 아마 편집이 안 될 겁니다. 요즘 유튜브 오류가 심해서 편집이 다 안 먹히더라고요. 이제 편집 프로그램 써서 편집을 하고 있긴 한데 유튜브 자체 편집을 하면 이제 긴 영상도 편하게 편집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면은 서버가 이걸 하니까 내가 컴퓨터를 안 켜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나 편집은 안 될 것 같고 좀 길게 헤맸으니까 여러분 중간 부분 알아서 약간 넘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오늘 이제 DLC 맵으로 왔고 진행하다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이 DLC는 뭐 돌아가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아니면 오후에 그냥 할까? 아, 모르겠네. 오후에 이제 발더스 아이스를 할지 아이스빈드를 할지.
마블을 할진 모르겠네요. 뭐 이따가 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뿅!